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은요, 이렇게 레드립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오늘 사용할 제품도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 새거예요. 어머머, 다 새거. 이번에 메이크업 하면서 다 뜯어볼게요. 첫인상 리뷰와 함께. 그리고 오늘 레드립에 맞게 또 스타일링도 시커멓게 한번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레드립은 무조건 블랙이다, 레드립과 블랙은 인생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요 검정색 블라우스와 그리고 이 검정색 베레모를 또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피부 커버하기 전에 오랜만에 프라이머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아주 소량만, 여기 볼 중앙 모공만 간단하게 빨리 커버를 해줄게요. 프라이머를 바를 때 둥글둥글 모공 속 깊이 커버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코 쪽에는 제가 워낙 뭘 발라도 잘 뜨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생략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립밤을 먼저 좀 미리 발라줄게요. 요거는 아벤느 립밤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그냥 쏘쏘한 제품? 그리고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쿠션 비비입니다. 저는 원래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도 쿨 바닐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쿨 바닐라 컬러를 들고 왔어요. 그럼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한번 지금 사용해볼게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피부 안쪽부터 살살살살 커버를 해줄게요. 일단 발라보니까 엄청나게 촉촉한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세미 매트한? 원래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막 촉촉한 제형이 아니라 좀 매트한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쿠션이 7-8시간이 지나도 무너짐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피부 커버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사용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첫인상은 괜찮다. 요 느낌. 피부 커버력은 요 정도. 살짝 광이 나고. 지성인 제가 써도 세미 미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매트할 것 같아요. 커버가 좀 더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커버를 해줄게요. 좀 제가 코 옆이나 입 주변이 거부 티티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밝게 해주고 끝낼게요. 눈썹 밑에도. 입술 주변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저처럼 쿠션이나 파데로 피부 커버를 하고 나서도 거무 티티하거나 잡티가 있다면 이렇게 마무리로 커버력이 좀 있는 컨실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퍼프를 사용해서 밀착력을 줄게요. 그리고 이 파우더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막 바르는 것보다는 유분이 잘 나오는 부위에만 아주 가볍게 터치해줄게요. 눈 쪽에는 제가 잘 번지니까, 코 쪽에.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막 파우더를 퍼프를 사용해서 막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피지랑 땀이랑 같이 나오면서 모공 끼임이랑 코 옆에 끼임이랑 막 얼굴이 난리 나거든요. 그럴 때는 파우더를 아주 소량으로 유분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만 파우더링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붉은기가 많이 도는 말린 장미 컬러의 블러셔로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은은하게 깔고 시작할게요. 이거는 RMK 블러셔 브러쉬입니다. 저는 여드름 흉터나 홍조기가 많이 도는 피부톤이기 때문에 이런 붉은기가 많이 도는 블러셔를 사용할 때는 좀 많이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피부톤을 좀 밝게 해줬습니다. 저는 얼굴이 좀 여백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좀 가로로 넓은 편이에요. 그런 분들은 블러셔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발라주셔야지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블러셔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더 넓어 보이고 얼굴 여백이 더 커 보입니다. 살짝살짝만 최대한 은은하게만 발라줍니다. 그리고 쉐딩은 삐아 피넛 블러썸으로 코 쉐딩을 해주고 이 투쿨포스쿨 아트바이 로댕으로 얼굴 외곽에 음영을 줄게요. 일단 이 F 블렌딩 브러쉬로 코 쉐딩을 빨리 해주고요. 저는 코 쉐딩 할 때는 최대한 붉은기가 없는 쿨톤 컬러의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요. 제가 피부에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붉은기가 들어있는 섀도우로 코 쉐딩을 해주니까 막 코가 너무 시뻘개지고 얼굴 전체가 붉어 보여가지고 약간 회색기가 도는 그런 섀도우를 사용해요. 근데 반대로 이 아트바이 로댕으로 코 쉐딩을 해주니까 이 붉은기가 확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얼굴 외곽에만 사용해줍니다. 턱선 쪽에 살짝 음영을 주고요. 얼굴 옆쪽에도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관자놀이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쉐딩을 넣어주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밝은 컬러로 눈 밑에 애교살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이번에 홀리카홀리카에서 나온 신상 팔레트인데 정말 색 구성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색 조합들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 바닐라 버터 컬러로 눈두덩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눈화장을 시작해볼게요. 눈두덩을 깨끗하게. 그리고 요거 두 개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요것도 눈을 떴을 때 한 쌍꺼풀 라인까지 펴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팔레트 섀도우들이 대체적으로 톤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톤 분들에게 좀 끌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좁아 보이기 위해서 아이라인으로만 이렇게 길게 그려버리면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섀도우로 음영을 길게 잡아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이 펄 섀도우를 눈두덩 전체적으로 가볍게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살짝씩 섞어서 눈 뒤쪽에 포인트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펄 섀도우로 애교살에 먼저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컬러로 삼각존에 펴발라줍니다. 삼각존은 여기를 말하거든요. 여기 이 삼각형 부분을 삼각존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살짝만 트여줄게요. 눈 밑에도 살짝살짝 이렇게 삼각존을 채워주시면 눈꼬리가 좀 내려가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오늘 눈화장 색조합은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속눈썹에 뷰러로 컬링을 해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얇은 팁의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 얇게 얇게 채워줄게요. 오늘은 눈화장을 좀 연하고 은은하게 표현을 할 거라서 아이라인을 많이 두껍게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난 아이라인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는 메이크업 입문자분들은 이렇게 굵은 팁의 펜슬 라이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얇은 팁의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주시면 눈꼬리를 빼거나 이렇게 채울 때 좀 더 꼼꼼히 그리고 좀 더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짝눈이신 분들, 한쪽은 인라인이고 한쪽은 아웃라인이고 이렇게 눈 크기가 다르신 분들은 최대한 작은 눈에 맞춰서 라인을 그려주셔야지 두 눈 균형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꼬리도 살짝 아래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그려줬던 아이라인 위에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줘서 경계선을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은은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더불어서 눈꼬리도 살짝살짝 더 뾰족하게 빼줄게요. 그리고 항상 시간이 지나면 눈꼬리가 번진다거나 없어지는 분들은 마무리로 붓펜 라이너나 리퀴드 라이너로 한 번 더 이렇게 덧대어 주시면 좀 더 지속력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X자로 꼬여있는 속눈썹을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인조 속눈썹 사용할 때 여기 끝에가 좀 더 많이 길잖아요? 여기를 잘라주고 붙여줄게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속눈썹 중에서 돌리 윙크가 속눈썹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속눈썹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 래쉬. 이번에 다이소에서 속눈썹이 진짜 다양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으면 제가 리뷰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로 아래 속눈썹에 컬링을 해줄게요. 검정색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좀 더 은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가 좀 더 굵은 마스카라로 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 같이 컬링을 해줄게요. 같이 밀착이 되도록 컬링을 해줍니다. 오늘 눈썹은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볼게요. 아치형 모양의 눈썹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만 아는 그런 거. 제가 어제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말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여기 눈 위에 살짝 끝을 세워줄게요. 이렇게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 메이블린 브로우 카라로 눈썹을 세우듯이 컬링해줄게요. 그러면 좀 터프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방금 또 정신 놓을 뻔했어요. 다시 정신 잡아야지. 세상 진지한 척을 하겠습니다. 정신 놓는 건 브이로그에서만. 자, 오늘은 눈썹을 좀 강렬하게 그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립은 아이미미 아임틱톡 립스틱 세틴 신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는 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하나하나씩 발라보고 삘이 빡 오는 컬러로 이제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 되게 이쁜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요. 딱 한 번 바를 양만 나오기 때문에 립스틱이 부러진다거나 뭉개진다거나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텍스처는 너무 매트한 것보다 촉촉한 편이고요. 입술에 발랐을 때 건조하다거나 각질 부각도 없고 벨벳 제형보다 더 밀착력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바르면 바로 선명하게 발색이 돼서 여러 번 덧바를 필요 없는 립이에요. 이 레드 컬러는 너무 쨍한 것도 아니고 너무 톤 다운되지도 않은 레드 컬러라서 쿨톤, 웜톤 상관없이 어떤 톤이든 다 잘 어울리고 딱 발랐을 때 피부가 화사해지는 레드 컬러예요. 이 컬러도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 이것만 봐도 제 취향 바로 나오는 것 같네요. 톤 다운된 코랄 컬러라서 코랄 컬러만 바르면 입술만 둥둥 뜨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제가 딱 보자마자 내 거다, 내 거네 한 색깔인데요. 쨍하거나 핫핑크 컬러보다는 이렇게 톤 다운된 말린 장미 컬러라서 MLBB 덕후, 말린 장미 덕후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봤더니 지금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하와이 시간이 한 11시 반이에요. 밤 11시 반.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몽롱한가 봐요. 이 그 며칠 조금 있었다고 시차 부적응이라니. 지금 진짜 멍합니다. 멍. 여튼 여러분, 저는 이제 베레모를 쓰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